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제네릭의 사용 방법과 제네릭의 사용 이유,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주제를 살펴봤는데요. 이 제네릭이라고 하는 기능이 도입되면서 이 자바 안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책들, 예,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됐겠죠. 제네릭이라고 하는 기능이 드러나는 걸 통해서. 그래서 저도 이 기능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이 또 있는 것이 이 기능 하나가 추가되는 것은 기존의 기능이 많을수록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복잡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기능에 이미 자바라고 한 언어 또는 어떠한 기능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에게 또 새로운 기능이 충분히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별거 아닌 기능이에요. 또 그 기능이 도입돼서 얻게 될 어떤 장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박수를 받지만 이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그 복잡도가 너무나 힘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래서 힘든 이유겠죠. 자, 그러면 한번 이 제네릭이 도입되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언어 설계자들은 어떻게 요리조리 피해갔는가 라는 거를 같이 살펴보죠. 자, 우선 제네릭을 도입하고 나니까 하나의 클래스 안에서 아까는 info라고 하는 이 자, info라고 하는 저 필드에 대한 데이터 타입만을 우리가 미지의 상태로 남겨두었는데 여러 개의 그 필드가 또 여러 개의 데이터 타입이 이 미지의 상태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 person이라고 하는 것이 예, t도 있고 s도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한 경우에 어떤 문법적인 차이가 있는가? 뭐 그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요거는 코드를 보죠. 자, 여기 있는 코드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person 안에 우리가 새로운 필드를 추가했는데 그 필드 역시도 어떤 데이터 타입을 확정시키고 싶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보시는 것처럼 그 앞에 당연히 이렇게 이런 걸 와이드 카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두 개의 제네릭이 사용이 되는 상황인데 자, 이런 경우에는 변수랑 똑같아요. 변수가 아니라 메소드의 매개 변수처럼 중간에 콤마를 찍고 t와 s 이렇게 서로 다른 이름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만약에 둘 다 t라고 하면 예, 얘와 얘를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개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메소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new person 지금 에러가 나고 있는 건 상관없어요. 에러가 나는 거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 위치에 누가 오냐? employee info가 와서 자, 얘는 employee info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s의 위치에는 int가 와서 자, 이 id 값은 int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new 이 생성자의 이 person이라는 생성자의 에러가 있네요. 자, 저 person의 SID 그리고 this.id는 ID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new employee info라고 하는 인스턴스가 예 1로 들어가고 그리고 1이라고 하는 기본 데이터 타입이 1로 들어가서 자, 얘로 인해서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즉, 이 예제의 핵심은 보시는 것처럼 복수의 제네릭이 필요할 때는 중간에 콤마를 찍어준다 그리고 서로 이름이 달라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t와 s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냐? 그렇진 않아요. 어떤 이름을 써도 상관은 없지만 약간의 뭐 네이밍 이 소위 컨벤션이라고 하는 뭐 규칙성들이 조금 있긴 한데 그거는 다 관습적인 거고 일단은 보통 제너릭이라고 하면 t부터 시작해서 t 뒤에 오는 대문자들을 쓴다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복수의 제너릭이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된다 라는 걸 살펴봤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지금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에러가 다음 동영상 가지 맙시다. 자, 이 에러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가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제네릭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알고 있어야 될 특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 올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은 레퍼런스형만 올 수 있습니다. 참조형, 참조 데이터 타입. 그 얘기는 뭐냐? 기본 데이터 타입은 올 수 없다라는 거죠. 기본 데이터 타입은 뭐가 있나요? int, 뭐 또는 뭐 더블, 뭐 기타 등등의 것들이죠.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제네릭으로는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컴파일 타임에서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 데이터 타입은 제네릭으로 사용할 수 없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면 래퍼 클래스라는 걸 쓰면 됩니다. 예, 래퍼 클래스라는 것은 이 기본 데이터 타입은 자바 안에서 객체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 객체가 필요한 맥락에서는 뭔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자바에서는 이 기본 데이터 타입을 마치 객체인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객체들을 제공하는데 바로 그러한 객체들을 그러한 클래스들을 래퍼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래퍼 클래스. 여기서의 래퍼는 WRAPPER. 예, 스펠링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랩이라는 거 아시죠? 랩, 크린 랩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집에서 뭐 포장할 때, 중국집에서 포장할 때 쓰는 게 랩이잖아요. 래퍼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 데이터 타입을 객체로 포장하는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에 있는 요 int에 해당되는 부분만 i라고 하고 우리가 얘는 현재 integer니까 요 int 대신에 이 int에 대한 래퍼 클래스는 integer입니다.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integer예요. 그럼 뭐 더블은 대문자 더블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겼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블형을 자 이렇게 생긴 놈을 래퍼한다면 자 여기 있는 더블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 있죠? 바로 얘를 이용해서 래퍼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기본 데이터 타입마다 래퍼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자 요거 제가 앞서서 소개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소개해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랩핑을 했으면 뭘 해야 되냐면 자, 여기에 있는 요 1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실제로 integer라고 하는 객체로 만들어야죠.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되냐? 자, 요거는 제가 id라고 하고요. int id는 integer id는 new integer 그리고 1 이렇게 하면 어때요? 기존에 int 형식의 데이터 타입이었던 숫자 1이 예, 이 wrapper 클래스인 integer의 생성자로 들어가서 우리는 숫자 1을 의미하는 하나의 객체를 인스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달을 한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더 이상 기본 데이터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잘 작동하겠죠? 예.
그러면 그걸 쓸 때는 system out.println에서 p1.info. 그리고 info가 아니라 id. 여기 밑에 있는 리스트를 쭉 보면 int value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저건 뭐냐면 저 wrapper 클래스에서 integer라고 하는 이 wrapper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메소드 중에 int valu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 그 wrapper 클래스가 담고 있는 원래의 숫자 이 맥락에서는 1이죠. 그 1을 원시 데이터 타입, 기본 데이터 타입인 int 타입의 숫자 1로 돌려주는 메소드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원래 값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기본 데이터 타입도 wrapper 클래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회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